자연 보약 밥상 임짱이 선택한 보양은 양파예요. 오. 근데 그 양파를 말랭이로 만든대요. 네? 양파를요?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양파를 말리신다고요? 네. 아니 썰다가 그냥 남은 거 가끔 위에다 놔서 말라 있는 건 아닌데. 저도 모르게 걔가 그냥 스스로 말라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. 근데 저는 말린 음식을 좋아하기는 해요. 아. 왜 그 보름 때 이렇게 쓰려고. 그렇죠. 저도 뭐 네. 가지 말린 거, 박고지 같은 거. 말려놓고 시래기도 말려놓고 네. 호박도 말려서 그렇죠, 먹고. 그렇죠. 근데 그럼 말려서 음식을 먹으면 저는 왠지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혹시 양파 도 그럴까요? 네 맞습니다. 모든 채소는요 이게 말리게 되면 단맛은 더 올라가고요. 영양분은 농축이 되기 때문에 육수 낼 때도 더 맛있고 우리가 가루로 사용할 때도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양파를 말려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양파를 말리면 쫀득쫀득해져요. 그 식감이 달아질 것 같아.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득쫀득.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득쫀득. 쫀득쫀득 약간 다르네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보통 양파를 사실 때 거의 망으로 사시잖아요. 왜 한 망에 이만해요. 그렇죠. 근데 보통 보관이 오래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. 맞아요. 네. 양파를 가지고 말랭이를 해놓게 되면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세요. 아 냉동으로요? 네. 그러면 오래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. 다양한 요리에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럼 저 지금부터 말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자 양파가 약간 크죠? 네네. 이 정도면 그람수라면 한 250g 정도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양파를 한번 썰어볼게요. 네. 양파 썰은 두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. 두께를 0.5cm. 아, 0.5cm면 네.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이게 마르면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. 실처럼 될 것 같아요. 아, 왜 그러냐면 양파는 수분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잘 말라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 잘 마르지도 않고요. 오래 걸리죠. 네, 오래 걸려요. 네. 그리고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가장 먹기 좋은 두께가 0.5cm예요. 아니 근데 수분이 많아서 얇게 썰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아, 요즘 같은 날씨에는 채반에 널어가지고요. 3일 정도만 이렇게 말려놓으면 아주 잘 마르고요. 아, 그냥 실온에? 네. 네. 그다음에 요즘 건조기들 다 있잖아요. 네. 거기다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온도로 맞춰놓으시고요. 한 7, 8시간 말리면 아주 잘 말라요. 근데 색은 약간 누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자연 채광에 말리는 게 가장 보기에는 좋겠네요. 그렇죠. 네. 예. 약간 빛깔이 누렇게 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라면 말이죠. 네, 맛에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. 아. 그런데 저희는 양파 말랭이를 본 적이 없어요. 네. 잘 말린 거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? 당연히 가져왔죠.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양파 제가 10개를 썰어가지고 말려놓은 거예요. 진짜 아우 바짝 말랐네요. 그렇죠. 왠지 그 박연희 씨 집에서 말려온 것 같은데요. 네. 저희 옥상에서 지금 봤던 것 같아요. 아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말랐네요. 근데 임장이 직접 말리신 거예요? 그럴 리가 있습니까? 아, 사왔죠.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. 말린 것도 팔아요? 너무 많이 팔아요.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다 있고요. 네. 하다못해 마트에 가셔도 다 있어요. 아. 마트에 가시면 다. 아, 양파 말린 거를 팔아요? 그럼요. 나는 왜 못 봤지? 저도 왜 오늘부터 저희 집 옥상에 말려서 팔을 거예요. 그런데 사실 말리기 쉽잖아요. 그래서 사서 드시지 마시고요. 집에서 직접 하십시오. 해봐야겠다.